자, 여러분들 좋은 아침입니다. 예. 아침마다 일찍 새벽 기도 시간, 목욕체계 다 하고, 우리 하나님 만난 아도나이 할때 우리 소패림들, 서기관들이 목욕하고 썼다는 거 우리가 마찬가지로 말씀 앞에 항상 우리가 오늘도 말씀과 함께 정결하게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사는 게 멋이죠. 예. 말씀을 궁금하고 신앙 많이가 되겠습니까? 뭐 히브리어 잘한다고 그런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 뜻대로 삽니까? 그게 아니죠. 예,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 오늘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 히브리어를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좀더 정확하게 알아서 오늘은 본문이 밑에 와 있습니다. 예, 밑에 여러분들이 이제 와 있고 자 여기 있죠? 예, 이렇게 파란색 베아타 이제 하 히팀, 히트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밀입니다. 밀, 히트. 이건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거의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좋아요. 예, 그리고 히팀, 그리고 왜 하쉐아림, 예, 보리죠. 그리고 하쉐멘, 기름이죠. 왜 하야에는 포도주죠. 그러니까 뭐네 가지. 예, 그래서 밀보리, 뭐그 당시에 주산물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기름, 그리고 포도주, 그리고 아마르, 아도니. 아도니라는 거는 이제 사실 우리가 주님 할때 아도나이 하는데 그냥 뭐 왕을 서로 높여서 솔로몬을 높여서 네주 왕, 이슬라흐, 그리고 왕은 예, 그리고 주는 또는 이슬라흐 보내실 것입니다. 라 아바다이브 그의 종들에게 그래서 보내주 간접 명령형 예, 요거 3인칭 미완료를 우리가 간접 명령형이라 그러죠. 그래서 1인칭 미완료는 cohortative 청유형 같이 권고형이고 이건 간접 명령형. 그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뭐 이렇게 말해도 되죠. 그죠? 예, 14절. 자, 15절 넘어갑니다. 15절. 그리고 왜 와 아나크노 우리는 니크로트. 예, 니크로트죠. 니크로트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자를 것이다. 니크로트. 이거는 니팔이 아니고 그죠? 예, 칼링이죠. 니 1인칭 복수니까 니가 여기 그냥 우리가 자를 것입니다. 또는 커트 한다는 말이죠. 예, 에침 나무들을 그리고 민하 레바논 레바논에서부터 그리고 개콜 모든 사르헤하 사르헤하는 뭐말 그대로 여러분 여기 보시고 여기 뭐 자르 사르헤하 예 사르헤는 필요란 말이죠. 니드 여기 보면 소레흐 필요. 그 여러분 단어장에 나와 있죠. 당신의 필요만큼, 만큼 콜 모든 코케 따라서 이런 말이죠. 대로 또는 뭐뭐 같이. 그리고 그 다음에 너비엠. 그리고 우리는 갈 그것들을 그리고 가져갈 것입니다. 가지고 가게 할 것입니다. 여기 이제 너비엠은 말 그대로 히필령이니까 가게 하다 당신에게. 뭐뭐 하게 하다. 그래서 보낸다 이 말이죠. 라프소도트 당신에게 뭘 보냅니까? 이 라프소도트는 뗏목 같은 거예요. 잘안 나오는 단어인데 뭐 저도 단어는 사전을 통해서 익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알얌 바다를 통해서 얍보. 얍보는 욕바.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그 바닷가 있잖아요. 욕바. 예, 그 욕바로 위에서부터 이렇게 소르가 이렇게 이제 뗏목으로 이렇게 나무들을 쫙 보냈다는 거죠. 참그 당시에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그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베아타 당신은 다 알레 올라갈 것입니다. 오탐 그것들을 예루살렘 예,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무는 말 그대로 베어서 이제 뗏목으로 착착 해가지고 물로 샥 내려와서 예, 잘 내려와야 되겠죠. 그대로 뭐 특별히 바다가 뭐 이렇게 물결이 그대로 내려오면 되니까요. 강같이 그렇게 막 흐름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려와서 이제는 가지고 육지로 가져간다. 이제 그런 뜻이죠. 예, 15절, 16절. 그리고 예, 여기 글자를 여러분들 해줘야 어디 하는지 아시죠? 이스 포르 셀로몬은 사파르 모든 하 아나심 사람들을 이제 계수했다 이 말이죠. 계수. 예, 카운터. 사파르는 카운트란 말이 있어요. 그리고 라이트란 말도 있고요. 예, 그래서 카운트 여기서는 카운트 계수했다 아나심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게림 외국인들 아쉐르 바에르스 땅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아하레하 세파르 예, 그리고 어떤 숫자를 따라 세파르는 이때는 이제 뭐
여기 보면 숫자겠죠. 핫세바를 아쉐르 명사형으로 그죠? 아쉐르 세바람 그들의 숫자 다윗이 그들의 숫자대로 수를 이제 계수했다. 동사형으로 그죠? 이건 동사형 수를 계수했다. 숫자대로 다윗은 아비브 그의 아버지 그리고 바임 이마세우 임사 예, 그래서 이거는 결국 뭐냐? 맞자는 이제 발견하다 이런 뜻인데 사실은 수를 세아리고 보니 이렇게 이제 turn out to be 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숫자가 됐다. 그들은 메아 100이죠. 하메심 150 1000이니까 150 콤마 찍고 하면 10 15예어 15만 명 되겠죠. 15만 명 그죠? 예, 여기 보면 15만 명, 예, 15만, 그리고 우셀로셋 3,000, 15만 3,000, 베셰시메아트 600. 그대로 그냥 읽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1000을 딱 그냥 위에, 예, 하고요. 숫자는 그렇게 헤아리면 됩니다. 1000 이상은. 자, 그 다음 17절, 그리고, 와, 야스. 그리고 나서, 그는, 예, 그가, 했다. 또는 메헴 그들에게서, 시브임, 시브임은 70 아닙니까? 70 엘렙 천 70절이니까 7만이겠죠. 7만 명의 사발 짐꾼 이렇게 메고 다니는 사람들 우 쉐모님 80 엘렙 80천이니까 8만 호세브는 이제 주로 돌을 뜨고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뭐 돌을 뜨는 사람 뭐 석수 뭐 또는 뭐 짐꾼 그리고 바하르 산에서 그리고 셀로셰트 3 그리고 알라핌 천 그리고 바셰시 600, 3600 그리고 메 나세 힘, 넷나 나츠아흐는 시편에 나오잖아요. 넷세아흐 지휘자에 따라 맞췄다 그랬는데 지휘자 제가 인도자 뭐 그다음에 감독관 이런 거예요. 메 나세 힘, 레하 아바딤 그 종들, 에트 하암 백성들의 그 아바드 일들 여기는 아비드 예. 하 아비드 일들을 위해서 그 지도자들을 했는데 이게 셀러셋 3600명이었다. 그렇게 되죠. 3600명이죠. 예, 3600명을 감독자로 했다. 17절. 오늘은 이게 히브리어는 17절이 끝이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끝나버렸네요. 예, 제가 한번 읽고 여기 위에 있죠. 위에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글자 이 정도 뭐좀 작긴 한데 화면에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베아타 하히팀 베하 쉐오림 하쉐멘 베하 야인 아셔 암마르 아도니 이슬라흐 라 아바타이브 15절 와 아나크누 니크로트 에츠임 민 레바논 케쿨 사르헤하 사르헤하우 네비 엠 레하 라프 예 라프 소돗 알얌 야포 베아타 타알레 오탐 예루샬람 16절 va is ispor shelomo kol ha anashim ha gerim asher be eres erushal israel achareha sefa separ asher separam david aviv ve im ma seu mea 예, 여기 이제 중복음으로 읽어야 되겠죠. 임마 세 예, 그래서 mea ha hamasim ele elef 우 셀로셰트 알라핌 베셰시 메오트 17절 와야알 메헴 시브임 엘렙 사발 우 쉐모님 엘렙 호세브 바하르 우 셀로셰트 알라핌 베셰시 메오트 메 나스힘 레하 아바 아비 아비드 에트 하암 히브리어도 이제 막 버벅거리듯이 여러분들이 딱 음을 정확하게 안 걸리면요. 예, 그렇게 되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예,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이 너무 짧아 가지고 좀좀 뭔가 이렇게 좀 서운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예, 뭐가 기회가 좀 그렇네요. 자, 서운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오늘 이 이런 본문들을 영어로 보시면 여기 적용하고 이런 게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다시 한번 주말인데요. 여러분 공짜로 많이 보셨잖아요. 자, 우리 또 이렇게 예, 여러분 정말 이 마사를 후원하셔야 됩니다. 뭐 성기도 후원하잖아요. 말씀 운동. 그래서 이 영어로도 나오고 하니까 예, 말씀의 사역. 뭐, 예, 지금
운영이 잘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구독을 해주시고, 구독자들, 이제는 때가 되면 또 구독자들만 보게 합니다. 이 선전을 엄청 하기 때문에 지금 오픈해서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구좌를 보내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구독하시는 거. 읽을 거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뭐, 이 정도 가격은 충분히 됩니다. 예. 보시면. 그리고 좋은 것은 이제 책으로 하면, 보통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에는 낙서를 못 하잖아요. 히브리 성경 워낙 비싸가지고, 제가 공부할 때도 뭐, 수만 원 했지만 지금은 10만 원도 넘잖아요. 예, 오리지널 원서 같은 경우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 한권 사는데 뭐, 엄청나게 비쌀 뿐만 아니고, 또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쫙쫙 이렇게 막 낙서해 가면서, 그죠? 예,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낙서를 막 쫙쫙 해 가면서 볼수 있잖아요. 예, 이렇게, 이런 것들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러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소개를 하고 오늘은 시간이 되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 뭐 구독자들은 더 이상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보면, 히브리어가 있고요. 예, 히브리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번역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하고 비교해 보시고, 그 밑에 영어 버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으로 가면, 발음. 예, 발음을 일일이 다할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게 발음 성경도 제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예,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해 이런 게 되어 있고요. 근데 원문, 이 본문을 관찰하고 observation 그리고 apply 예, 적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노트도 있고 이러니까 막 낙서도 할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매일매일 이렇게 조금씩 읽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 히브리어 100날 해봐야 뭐다 잊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기간도 필요하지만 계속 읽는 매일매일 읽는 게 제일 큰 효과가 있다. 조금 이렇게 10분, 15분만 읽으면 되잖아요. 예, 여러분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잘 맞이하시고 좀 구독자들이 안 생기는데 좀 보신 분들은 구독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9월달 그부터 구독을 좀 해주시고 미리미리 예, 구독 신청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